엄마, 네. 누구 이혼시키려고 왔어? 이혼은 아니고, 이제 아들은 며느리가 나간 지한 1년 좀 넘었고요. 엄마, 딸은 이제 남자 만나는데 안 만났으면 좋겠는데. 예. 왜이 말을 하냐 하면, 네. 이게 오늘 내일 벌어진 일이 아니래요. 그 말은. 2년 전, 3년 전, 5년 전부터 분명히 엄마네 아들 집안에, 그러니까 며느리하고 아들하고의 이 풍파가 분명히 그 시기가 들어왔을 것인데, 이 아들이, 엄마네 아들이, 어? 무능력하다는 거 엄마 알고 있었어? 몰라고, 모르고 있었어? 알지요? 알고 있었어요? 아들이, 예를, 말을 하자면 며느리한테 전혀 돈을 갖다가 벌어주는 게 그렇게 드물게 들어온다는 소리는 직장 생활을 하더라도 끈기 있게 다니지를 않았던가 아니면, 다른 데 가서 뻘짓거리를 하든가 그러면서 아마 며느리한테 전혀 돈을 갖다 주지를 않았을 거예요. 아니, 이제 일이 없어서 그렇지 돈은 벌면 다 갖다 주더라고요. 내가 아까 얘기를 했잖아. 끈기 있게 직장 생활을 아마 못 하면서 엄마, 이 며느리한테 돈을 아마 안 갖다 줬을 거라는 건 얘기를 왜 하냐 하면 며느리한테 돈이 들어오는 게 그다지 보이지를 않았대요. 그리고 엄마가 며느리한테, 왜이 말을 하냐면 며느리한테 돈을 가서 벌어 갖고 와라. 돈을. 너도 직장 가서 돈을 벌어와라 라는 소리가 며느리한테는 그게 숨이 막혔다는데 나는 어? 버릇앗을 한적 근데 없는데. 아니 엄마 눈빛으로 며느리한테 압박과 숨막힘을 분명히 줬다는데 그건 아니고, 지가 이제 나한테 거짓말을 해서, 그래서 내가 야단을 하고 싸워서, 니들이 그러면은 네가 숨막히고 집에 있어서 숨막히면 내가 애들을 볼 테니 나가서 네 마음대로 활동을 해라. 내가 그랬거든요. 왜 숨막힘을 왜 줬는 줄 알아, 엄마? 며느리, 엄마 아들이 돈을 못 벌어 오는 생각은 엄마는 전혀 못 하시고, 며느리가 잘못했다는 것만 생각을 하고, 엄마네 집으로 들어오라는 소리를 분명히 했다고 해서, 엄마 작년, 재작년 그 무렵으로 엄마네 집에 분명히 얘하고 애들하고 사인 가족이 엄마네 집에 들어와서 살면서 며느리가, 어? 며느리가 하고 싶은 것도 하지를 못했다. 그런 소리가 지금 분명히 아니, 안 들리는데. 들었어요. 지들 헤어지고 나서 내가 데려왔지. 나가고 나서 데려왔지, 애들을. 어찌 됐든 간에 나한테는 지금 그래요. 며느리 나름대로 열심히 엄마한테도 잘했다고는 소리가 분명히 들리는데 그리고 엄마는 그냥 며느리가 그 잘못한 행동 하나 가지고, 잘못한 말 한마디 가지고, 엄마는 며느리한테 옷박 질르기 바빴다고 지금 그러시는데, 엄마는 무조건 아니라고는 하는데, 며느리 입장에서는 분명히 자기 나름대로 그 살면서, 아들하고 살면서 그 곤욕이 지금 숨이 막힐 만큼의 너무나도 힘이 들었대. 그 소리는 돈도 돈이지만, 신랑도 나한테 그다지 잘하지를 않았대. 어? 그건 알지. 잘하지를 않았대요. 안 했는데, 왜 자기한테만, 왜 못한다고만, 왜 너는 왜 그렇게 하냐, 왜 저렇게 하냐는 소리를 분명히 엄마는 했다는데, 왜 자꾸 아니라고 그러냐고, 지금. 그래서 며느리가 지금 이 학김에 얼떨결에 나갔는데, 바깥에 나가다 보니까 집에 들어오기가 싫대요. 들어오기가 싫대요. 그런 소리 못 들었어? 그런 연락도 안 했고, 한 번도. 언제, 왜냐면은, 애들을 떼놓고 사뭇 집 나가서 몇달 며칠씩 안 들어오니까, 나는 일했는데 맨날 오라 그래갖고, 얘네 아빠는 일 나가야 되는데, 일을 못 나가게, 나가서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는 이러다 말고 가서 여기 얘기 못하고, 요양원보호사가 빠지면 안 되는데, 그렇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헌날 예비는 일 나가야 되는데, 집 나가서 안 들어오고 남자들 만나고 돌아다니고 참 그런 일이 버나버나 하니까
내가 이제 나한테까지 속이고 애들 봐달라고 해놓고 남자 만나러 가서 그게 들통이 나가지고 또 딴 여자가 얘 애비한테 전화해서 나까지 오기도 먹고 그런 일이 비리비질 해가지고 내가 그래서 데려라 그랬지. 그래서 뭐로 두르래. 아이고 힘들어가지고 자식들 뭐로 두르래. 그래서 두르라 온 거지. 그렇지 않으면 두르라 안 하지. 아무 돌아다니고 남자들 만나고 술 먹고 애들 끓이고 돌아다니면 남이 남자하고 술 먹고 그러고 다니니까 애가 또 이르고 머슴해가 제비한테 어떤 아저씨하고 술 먹었다 밥 먹었다 그 애비가 또 난리가 나지. 얘네 아빠는 사실 노가다 했어요. 노가다 했는데 기술자로 일을 하는데 일이 있으면 나가고 없으면 안 나가요. 근데 해프럼은 왜 꼭 일 나가면은 집 나가갖고 애들 엄마 애들 때문에 일 못해요. 그래갖고 애 보러 다 애 봐달라니 나도 일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내가 몇 번 야단을 했죠. 그것도 안 할 내가 건데. 이렇게 물어볼게 엄마. 네. 엄마 며느리를 느껴보면 네. 엄마 아들도 며느리한테 언어폭력을 많이 썼다는데 분명히 언어폭력을 많이 썼대요. 그리고 자세한 건 모르진 않은지. 엄마는 같이 살지를 않았으니까 몰랐겠지. 그렇죠. 근데 지금 그래요. 자기한테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지를 않고 오면은 진짜로 언어폭력으로 자기한테 진짜 하지 말아야 될 말을 너무나도 많이 했다. 그러면서 매일같이 진짜로 숨 막히게끔 달달달달달달달 볶았다는 소리가 분명히 지금 들어. 그게 그냥 오늘 내일 했던 게 아니라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지금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 지금 그러는데 아마 며느리가 돌아온다는 소리 분명히 안 들려요. 돌아온다는 소리 안 들려요. 응? 뭐 안 들어도 할 수 없지 뭐 어떻게. 아마 아들하고 문자를 주고받던 통화를 하던 이혼하자는 소리가 분명히 들렸을 거예요. 근데 얘네 아빠는 안 만난다는 거지. 얘네 아빠가 지겨워서 아주 밖에 딸미 남자하고 만나고 돌아다니는 게 지겨워서 얘네 아빠 그전에는 내가 얘네 엄마한테 잘하고 다독거렸는데 얘네 아빠가 아주 속썩고 합병증이 오고 애가 막 뭐 비형 간염에다가 혈압 올라지 당뇨 생기 우리는 그 집안에 그런 게 없는데 애가 막 그 지경이 되고 하니까 이제 놔두고 그냥 놔두고 볼 수는 없겠더라고. 근데 내가 가만히 그래도 그전에는 애 막 편을 계속 들었지. 애들아 잘하라고 하고 애들이 있으니까 그랬는데 결국은 아들이 죽게 생겼더라고. 그래서 이제 가서 또 거기다 나한테 거짓말까지 하고 남이 남자 만나러 가서 그때 이제 내가 되게 뭐라고 했지. 그렇잖아요. 나도 솔직히 예비를 나 예비 죽고 그거 하나 키워가면서 어? 무부답의 밑에서 갱신이 진짜 그 귀한지를 키우려고 나도 노력을 엄청 했고 한데 불쌍하게 키운 자식이 가서 그렇게 얘 엄마가 사실 우리 애를 셋을 낳고 온 애예요. 그래도 지가 좋다 그래서 그냥 나는 아들만 편하면 그러고 다 용서하고 다 받아들였어요. 그랬는데 결국은 이 짓을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때는 아들이 죽게 생겼는데 내가 뭐 딴 게 뭔 필요 있겠어요. 나도 그거 하나 갱신이 키웠는데 그래서 그렇게 된 거예요 사실은. 이미 이별수는 들어와 있어. 네. 이별수는 들어와 있기 네. 때문에 그리고 서로 간에 보지를 않으려고 할 거예요. 나갔을 때는 이미 마음을 먹고 나간 거야. 그리고 들어오려고 지긋지긋하대. 지긋지긋하대. 이 공간이 지긋지긋하다 보니까 아마 들어오지를 않을 거야. 그래서 내년 올 늦어도 올 겨울 내년 봄에는 아마 서로 간에 도장이 찍을 일이 뚜렷하게 있대요. 도장 찍을 일도 없어요. 사실 저 혼인신고도 안 하고 살았어요. 왜냐면 저쪽에 애들이 있기 때문에 지 앞으로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그것도 처음에는 이제 반대를 하다가 그쪽을 왜냐면 지가 그거 호적을 빼오면 애들이 그 집에서 쫓겨난대 임대아파트라. 그래서 그냥 그럼 종교 종거다고 나는 웬만하면 다 받아줬어요. 난 내가 그렇게 고생하고 산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비두고 다 그냥 그랬는데 나중에 결국은 그렇게 술 먹고 남녀자다가 맨날 돌아다니고 술 채갖고 전화하고 어? 지 시아버지 생일 때도 술 잔뜩 채갖고 그 어떤 시어머니가 좋아하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나이도 네 살이나 더 많은데다가 내가 나는 고생을 워낙 하고 살았기 때문에 아들이 좋다고 하면 웬만하면 내가 그렇게 힘들게 데리고 와서 그거 키워가지고 그래서 내가 웬만하면 다 받아들이고 니들만 잘 살면 나는 말 두 말 않는다. 두 니들만 행복하게 살아라. 그러면서 지들 음으로 양으로만 도와주고 했는데 그리 지경이 되니까 나중에 나도 약이 오르더라고. 그렇게 돼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도 지금이라도 뭐 지혜들 키우고 잘만 살겠다고 하면 나는 관여 안 하고 싶어요. 솔직히 뭐로 관여해, 요즘 애들. 관여해봤자 뭐 득될 거 하나도 없는데. 지들 잘 살고 나 살면 되는 거지. 잘하셨어요. 잘하셨어요. 어차피 나가서 돌아오지는 않을 거예요. 돌아오려고 마음 먹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아들만 마음 추스려서 잘 견뎌내게끔 엄마가 옆에서 토닥여줘. 네. 그러지 않으면 아들 내년 내후년에 애들 때문에 뭔 일은 없지만 지금도 마음을 못 잡고 자다가도 갑자기 화가 나서 울화통이 터져서 부쩍부쩍 깜짝깜짝 놀랜데 그것만 잘 잡아주고 나면 괜찮을 거예요. 근데 걔도 걔지만 우리 딸이 남자를 하나 만나고 있는데 응 마음이 안 드는데 들고 만나고 있어서 그것도 걱정되고 그래서 사실은 왔어요. 엄마한테는 마음에 드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 에? 엄마한테는 마음에 드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 그거보다도 너무 애가 힘들어하면서 만나니까 옆에서 볼 때 뭐 내가 걔를 본 건 아닌데 우리 딸이 힘들어하면서도 그걸 못 띄더라고. 그래서 속이 터지니까. 나한테는 내가 느꼈을 때는 전혀 그 엄마 딸이 그 남자하고 헤어지려고 느껴지지를 않아. 그러니까. 왜 이 말을 하냐면 지가 지금 좋아서 죽고 못 살고 있는데 엄마가 강제로 그 아이를 떼어낸다고 해서 그 애들이 떨어지지 않잖아. 그리고 왜 이 말을 하냐면 전혀 엄마 말을 듣지를 않아요. 듣지를 않는데 여기서 띄워달라고 하면 띄워줄까 하고선 점을 보면 내가 뭘 어떻게 말을 해줘야 돼. 왜 이 말을 하냐면 딸은 지금 마음속에서 그 남자를 너무 좋아해. 너무 좋아하고 있고 둘이가 너무 사랑하고 있는데 엄마가 그 딸을 봤을 때 그 엄마가 싫은 거지 걔네들이 싫은 거는 아니잖아. 근데 또 하나만 물어보면 왜 이 말을 하냐면 혼자 좋아하는 건 뭐야? 남자아이보다 딸이 그 남자를 더 좋아하고 있다고 지금 그래. 아, 그래? 어? 나는 결혼까지 할 것 같은 걸로 느껴지는데요. 그래요? 예. 나는 결혼까지 할 걸로 느껴져요. 내가 볼 때는 우리 아저씨도 굉장히 좀 깐깐한 스타일인데 조금 좀 엄마도 만만치 않게 깐깐해. 저도 깐깐해요? 예. 네. 근데 우리 아저씨도 굉장히 깐깐한데 좀 피곤한 스타일들이야. 우리는 그냥 좀 덜렁덜렁 좀 넘어가는 스타일도 있는데. 아니요. 엄마 되게 깐깐해요. 그래. 엄마 마음속에서 엄마가 싫은 거는 절대로 아닌 거예요. 그건 있어요. 엄마는 절대로 아닌 거예요. 엄마가 저 사람이 싫다 그러면 엄마는 죽었다 깨나도 그 사람 안 보는 스타일이에요. 내 사위가 됐던 내 딸이 됐던 내 아들이 됐던 간에 그런 성향을 가지고 계셔요. 그래요? 그게 좀 마이너스 되겠죠? 당연하죠. 누가 좋아라 해. 그러지. 안 그래요? 맞아요. 그건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얘가 가서 나중에 고생하지 살지 않을까 그렇게 걱정이 돼요 나는. 그게. 근데 아마 이 아이가 엄마 말을 안 듣지는 않을 거예요. 엄마 말을 듣지는 않을 거예요. 이 아이가 아마 할 거예요.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을 거예요. 네. 한다고 지금 추진하고 있지 않아요? 진이 아빠도 너무 걔 때문에 속 썩고 딸 때문에. 그래서 한번 이혼해서 왔지. 거기다 이번에 또 남자하고 지금 한 2년 넘었는데 둘이 이렇게 문자 오고 가고 또 헤어지기도 몇 번 헤어졌다 만나고 하는데 이제 지 아빠는 이제 싫다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날더러 이제 야단을 하는 거지. 안 말린다고. 지가 좋다는데 어떻게 말려. 지가 싫어야지. 나이도 어린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저도 답답하니까 지가 이제 여기 해서 엄마 가서 좀 보라고 그런 것 같아요. 남자보다 딸이 먼저 좋아해.
딸이 먼저 많이 좋아하는 걸로 들어와요. 예, 지가 좋아는 한다고 해요. 그런데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그래요. 왜? 그 사람 비율을 다 맞추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네가 다 맞추고 살라면 가고 그게 아니면 헤어져라. 너 스트레스 받아서 네 명대로 못 살아. 그리고 보이지 않게 엄마한테 말하지 않게 그 남자한테 돈도 만만치 않게 들어간 걸로 지금 느껴져. 그래 우리 딸이 헤프요. 돈을 아끼지 않고 팍팍 써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남자는 아쉬울 게 없지. 그렇죠. 응? 그러니까는 지금 아마 딸이 아직까지는 콩꺼풀이 벗겨지지는 않게끔 전혀 들어와. 그래서 솔직히 둘이 봤을 때에는 맞지는 않아. 네. 엄마 딸이 일부 종사, 이부 종사를 못하고 살으라는 사주야. 그리고 성격이 진짜 솔직히 까놓고 얘기하면 지랄 같아. 엄마 딸 어느 누가 비유 맞출 수가 없어. 그래요? 엄마 딸 비유 맞출 수가 없어요. 어느 누구도. 이 변덕이 죽을 듯해요. 착할 때는 무한정으로 착하. 근데 진짜 성격이 한번 지랄 같을 때는 진짜 무한정으로 지랄 같아. 그러니까 어느 남자가 그걸 좋아라 하냐. 근데 왜 이 말을 하냐면 딸이 정이 너무나도 그리워하는 아이예요. 네, 맞아. 신랑한테, 그러니까 남자한테도 너무 정이 그리워. 그러니까 내가 돈을 쓸 수밖에 없어. 내가 돈을 줄 수밖에 없어. 그래야 옆에 있는 사람이 내 옆에 있거든. 어? 그게 지금 어느 남자가 데려다 놔도 그 습을 그렇게까지 길들여 질 수밖에 없어. 어? 그거를 바꿨으면은 일부 종사에서 이부 종사에서 끝나겠지. 근데 끝나지를 못해놓고 지금까지 아마 그게 반복적인 삶을 산다 하면 어느 남자를 데려다 놔도 엄마 딸내미는 또 이별해서 또 들어오고 또 이별해서 들어온다고. 어? 그걸 막아줬으면 좋았으련만. 네. 근데 전혀 막지를 못할 거예요. 네. 응? 전혀 막지를 못할 거예요. 근데 저 지가 좋아하면서도 너무 힘들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다 고민하고 이제 나는 이제 야단하고 왜냐면은 우리 딸이 마음도 여린 데다 대고 우울증 약도 먹지 정신과 약도 먹지 그러니까 내가 그런 그렇게 힘들고 까다로운 애고 만나면 네 명대로 못 산다 헤어져라 내가 그러는데도 그게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마무리를 짓자 하면 아마 이미 아들은 이미 둘 사이에 이미 끝났어요. 끝났기 때문에 돌아오지는 않을 거야. 그러니까 엄마가 아마 손자들을 아마 짐을 맡게 될 것이고 또 딸은 그러니까 결혼식은 안 올려도 나는 이상하게 동거를 하는 걸로 자꾸 느껴져. 동거를 할 것처럼 자꾸 느껴져. 네. 그러면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끊기지는 않았다는 소리를 뚜렷하게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네. 알았지? 네.